이번 영상에서 알아볼 기업은 텔라닥입니다. 텔라닥은 제가 기존의 아크 ETF들 설명하면서 살짝 언급만 몇 번 했던 기업인데 이번에 좀 제대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미국에 본사를 두고 원격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압도적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 텔라닥의 성장성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미리 말씀드리자면 본 영상은 현재 텔라닥이라는 종목을 매수하시라는 추천 용도의 영상이 아니고 이런 기업에 대해 일단 함께 잘 공부해 둡시다 정도의 목적의 영상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제 편의상 Seeking Alpha에서 애널리스트가 언급한 내용들만 간단히 먼저 보겠습니다. 연간 매출을 보면 2013년에 겨우 19밀리언 달러의 매출이 2019년에 553밀리언 달러의 매출을 넘었고 2020년에는 710밀리언 달러의 매출을 넘었고 2030년까지 4.1빌리언 달러를 넘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매출은 사용자 수에 기인하는데 사용자 수는 2015년 기준으로 13밀리언에서 최근에 36밀리언까지 늘어났고 분기당 늘어난 사용자 수는 1.4밀리언 이상이라고 합니다. 텔라닥은 관련 기업들을 꽤 여러 차례 인수 합병을 해오면서 사이즈를 키우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코로나 직전까지의 텔라닥의 성장성을 보여줍니다. 주황색 선이 매출액이고 바 그래프가 사용자 수인데 코로나라는 이벤트가 아니더라도 원격 진료는 대세였고 텔라닥은 성장해 왔습니다. 연간 매출액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확연히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텔라닥은 계속 엄청나게 성장한 기업이었구나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적자 기업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살펴볼 텐데 다시 2020년 분기 실적을 보면 분기로 봐도 엄청난 성장을 했고 여전히 분기마다 적자를 내고 있지만 적자의 규모의 증가보다 매출 증가 속도가 더 커서 조만간 기업은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잠시 최근 분기 보고서인 2020년 3분기 보고서 손익 계산서를 살펴보면 2019년 3분기에 비해 2020년 3분기의 매출은 2배 이상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순 손실은 2배 이하로 늘어난 폭이 적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손익의 비용 구조를 봐야 하는데 우선 매출 원가는 36% 비중으로 매우 양호합니다.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이 어드버타이징 앤 마케팅, 세일즈, 그리고 테크놀로지 앤 디벨로먼트 비용입니다. 이 비용들은 성격상 기업의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 비용 정도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미래 투자 성격의 비용들은 매출이 증감에 따라 어느 정도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가령 매출이 2배 늘어났다고 이 비용들을 2배 늘릴 필요는 절대 없고 실제로 트렌드만 봐도 그렇고 앞으로 텔라닥이 시장에서 더 잘 잡으면 이 비용들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어질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업은 돈을 벌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텔라닥의 원격 의료 서비스는 구독형으로 할 수도 있고 그냥 서비스 이용할 때마다 일회성으로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는데 서비스 구독자의 증가가 훨씬 커서 한번 유입된 신규 사용자는 지속적으로 텔라닥의 사용자로 남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용자 수를 보면 일단 전년 동기 대비 비교해보면 무려 3배 이상 방문수가 증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폭풍 성장입니다. 이전에 보여드렸듯이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더라도 성장하는 산업이었는데 코로나가 이 산업의 성장에 대한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자료는 다양하고 자료마다 값들의 편차는 꽤 큰데 모든 자료들이 일관적으로 원격 진료 시장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여기서 텔라닥의 앞으로의 포텐셜이 뭐냐면 가령 텔라닥은 현재 매출의 85% 이상이 미국 시장에서 나오고 나머지가 미국 외 시장에서 나오고 있지만 텔라닥의 사업 경영 특성상 해외에서 좀 괜찮다 싶은 기업들을 하나하나 인수 합병해 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키워올 것입니다. 아마존이 미국에서 커서 나라들을 하나하나 시장을 가져가듯이 텔라닥도 그렇게 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렇게 관련 기업들을 하나하나 인수 합병으로 먹다가 아마존이나 알파벳한테 텔라닥이 먹혀버릴 수도 있으나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해도 일반적으로 주주에게 손해보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냥 참조로 말씀드립니다. 이전에 보던 애널리스트들의 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너무 당연하지만 좋은 점을 하나 지적해줬는데 현재 원격 진료시장에서 미국 내 텔라닥의 시장 점유율은 75% 정도라고 합니다. 혹시 지금 데이터는 아주 정확하지 않은 값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미국에서는 거의 과점 형태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압도적인 상황에서는 퍼스트 무버로서의 절대적인 어드밴티지가 있습니다.
이미 텔라닥이 시장에서 가장 먼저 들어와서 익스포넨셜하게 시장 점유율을 엄청나게 끌어와 버렸고, 이렇게 시장 점유율을 끌어오면서 엄청난 상점 수를 끌어오면 이미 이 상점들이 텔라닥의 데이터가 되어버리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카카오톡과 같은 개념인데, 이미 사람들이 다 카카오톡을 쓰고 있는데, 만약 네이버의 라인이 카카오톡보다 기술적으로 더 좋은 서비스로 시장에 나온다 할지라도 이미 늦은 것입니다. 전환 비용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굳이 이미 텔라닥의 병원, 의사 네트워크가 잘 확보된 상태에서 다른 원격 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플랫폼 승자 독식이라고 볼수 있고, 사실 네이버나 구글, 아마존, 그리고 메신저계의 왓츠앱이나 위챗 등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원격 진료 산업에서는 일단 미국에서는 텔라닥이 시장을 어느 정도 먹었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텔라닥의 성장을 이끄는 촉매제는 건강보험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가 미국의 건강보험 제도는 모르므로 어떻게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라는 건강보험 제도에서 원격 진료를 확대해서 활용한다고 합니다. 이걸 떠나 원격 진료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의료 혜택을 더 쉽게 줄수 있음과 동시에 의료비의 부담을 좀더 줄여줄 수 있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 입장에서든 보험회사 입장에서든 텔라닥의 사업을 반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텔라닥의 주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엄청 오른 것 같고, 사실 엄청 오르긴 했지만 원격 진료 사업의 매출의 실질적 성장을 시장에 성공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미래에 발생할 매출과 이익에 대한 기대값을 미리 당겨와서 주가에 보여준 것이므로 이 정도의 주가 상승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격 진료 시장이 커진다고 원격 진료 사업을 하는 모든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텔라닥은 시장에서의 성장을 이미 보여줬고, 앞으로의 커지는 시장은 텔라닥이 가져가겠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의 전체 지분의 6.23%는 아크 자산운용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크 전체 보유 종목 중에 2위로 높은 비중으로 텔라닥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거의 몰빵 수준으로 무섭게 매수를 해서 현재 아크 전체에서 테슬라 다음으로 높은 비중으로 4.99%로 텔라닥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 125만 주 보유해서 현재는 900만 주가 넘는 주식수를 아크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크에서 엄청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직접 공시자료를 보진 않았지만 인사이더들, 즉 기업의 내부자들은 주가의 이익 실현 차원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량 매도도 동시에 있었습니다. 이런 점들이 최근 주가의 폭등을 막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는 지속적으로 계속 높여오고 있는 중이고, 6개월 전에 비해 대략 20% 정도 목표가 컨센서스가 올라왔습니다. 컨센서스 기준으로는 현재 주가가 9.67% 고평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간 보유 비율은 51.77%입니다. 주가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기간이 2020년 상반기인데, 이때는 아마도 차익 실현 차원에서 기관의 매도가 꽤 많았고, 작년 4분기와 올해 들어서 기관들이 다시 큰 폭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다음 어닝 실적 발표는 2월 24일 정도로 예상이 되고, 이전에 잠시 손익 계산서를 살펴볼 때 말씀드렸듯이 이 기업은 흑자 전환이 곧 예상되고, 비용의 특성상 플랫폼 기업답게 흑자의 폭이 점점 더 커질 기업인데, 2022년경에 흑자로 전환될 예상으로 시장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잘하면 올해 하반기에도 흑자 전환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현재 아크 자산운용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테슬라 다음으로 가장 높게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총 127개의 ETF가 텔라닥을 편입시켰는데, 주식수로는 총 1,620만 주를 ETF가 들고 있고, 그중에서 절반 이상을 아크K, 아크G, 아크W가 들고 있습니다. 아크K와 아크G 둘만 합쳐도 거의 800만 주의 텔라닥 주식수가 편입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텔라닥이라는 기업에 대해 좀 살펴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 정도로 줄여보겠습니다. 이런 기업은 언제 매수를 하더라도 무조건 장기로 들고 있으면 수익은 무조건 나는 종목이긴 한데, 지금이 매수 적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올해 저 같은 경우엔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우선 연간 3만 불 정도는 제가 이미 짜놓은 포트폴리오에 투자를 해놓고, 남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할수 있기에 일단 매수에 앞서 고민을 좀 해볼 종목 같습니다. 종목 자체는 매우 훌륭하고 캐시우드가 몰빵 수준으로 매수를 해서 거의 넥스트 테슬라 수준으로 종목을 편입시켰는데, 이러다 혹시 테슬라처럼 주가가 달나라로 가버리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들긴 합니다. 어쨌든 이번 영상은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